항상 머무러 왔었지 않을까? 원래 곱창 그런 곱창이랑 막창 같이 나오는 거 먹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, 극당입니다. 오늘은 서울 우리 아들 집에 왔어요. 그래서 이제 홍대에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. 사실은 곱창 먹으러 왔는데 아직까지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. 네, 오후 4시 반 5시, 5시부터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낙지 전골인가? 낙지 전골을 이거 먹으려고요. 낙지는 너무 오래 삶아 질기서 안 먹어. 요거만 끓으면 먹으면 돼. 자, 먹어볼게요. 자, 우리 아들도 먹고 딸도 먹고. 이거나다. 여네? 응. 근데 오래 살면 안 돼. 앞이 뭐 해야 되겠다. 좀 짭조름하다. 오, 맛있겠는데? 이러니까. 한번 먹어볼게. 너무 이렇게 맛있어. 깝겠다. 그래도 나가 먹어. 너무 많이 주네. 새우가 이렇게 커. 새우가 이렇게 커요. 새우가. 새우 못 또 만들어. 아, 지금 먹어보자. 맛있나? 엄청 크다. 고소해. 바삭바삭하고 소금 촉촉하고 생선가스 같더라. 저거 찍어 먹으니까 생선가스 같네. 새우가 엄청 크네. 이게 크니까 비싸구나. 팁으로 사용하셔서 테스트 해보시면 여기 팁도 있네. 막 입술에 바로 안 바르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? 어 여기 묻혀서 이거 발라봐. 요거는 일회용이야? 요거는? 어 일회용 좋은데. 맞지? 사람 입술 다 대보니까 역시 서울은 다르다. 시골은 그래 안 돼가 있나? 어 아, 그래? 밑에부터 발라볼까? 밑에만 그거 바르고 위에는 다른 색깔 발라봐. 비교해봐 엄마. 이거 괜찮은데? 이거야? 엄마가 발라. 이거였지? 생각도 안 친하네. 엄마 입술이 조금 보라색이잖아. 이거 해도 되겠는데? 고색깔 입고 자, 요걸로 사기로 했어요. 입술 지금 발랐는 요 색깔 어때요? 봄에는 요런 게 좋겠죠? 너무 빨간 거보다.
엄마 뭐해? 버스도 찍어 있지요. 재밌어? 어, 재밌어. 아니, 뭐야? 뭐야? 야, 몰래 그렇게 찍는 법이 어딨어? 그, 막, 타짜예요, 타짜. 타짜? 머리는 방금 미용실 갔다 온 것처럼 머리하고. 머리 감고. 어, 머리 빠글빠글한 거 봐. 할매 머리. 드라이를 안 했어. 돈 많아? 돈 없어. 다 잃었어. 22만 원밖에 없어. 그만해야지. 아니야. 이만큼 위험합니다. 따야 됩니다. 도박은 위험해요. 따야 됩니다. 아들 집에 와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고수돕 치고 있어요. 엄마 집에 있어도 고수돕 치잖아. 왜 할 일 없어 고수돕 친다는 듯이 하는데. 아, 시간 때우려고. 대한민국 국민이 고수돕 제맛인데. 아, 그건 또 어디서 봤다. 들었어. 들었어. 유튜브에서 딱 하더라. 이것도 중독이라. 도박은 중독이에요. 한 번 하면 빠져들어. 빠져들어. 응. 근데 이게 이러면 오기가 생기는 거야.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다 잃을 때까지 하는구나. 근데 그거 알지? 다 잃으면 또 돈 준다? 응, 또 돈 줘. 오예, 맞다. 소소한 행복을 즐기고 계시는 쪽 아니에요? 응, 재밌어. 이기만 재밌어. 지면 재미없고? 응. 시간이 잘 간다니까, 내가 하면. 이런 걸 해도 되겠나? 이렇게 뚝딱이가? 뭐 뚝딱이도 쉴 때는 이런 거 하는 거지 뭐. 네. 엄마 머리가 너무 빠글빠글한 것 같아. 아, 그 머리 감고 나왔으니까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잘 빠면 뭘 하겠나? 네가 몰래 갔다 찍는지도 몰랐슈. 몰래. 이런 걸 다 내보내면 되나? 아, 그런 거 아니야?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? 제가 아는 뚝딱님이 아니에요. 막. 아, 이렇게 안 돼. 계속 이러. 오, 낯선 낯선. 수도. 수도. 욕심 부리지 말고 해. 빼내고 이렇게 먹으면 돼. 고사 끝났어? 어? 사장님! 사장님! 남 때문에 구경 왔어요. 우리 아들 집에 왔다가 아직 칼치 시켜서 먹고 있어요.